창립 35주년을 맞은 한국 맥도날드가 오는 2030년까지 매장을 500개로 확대하며 고객 접점을 넓힙니다. 한국 맥도날드는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실적과 향후 경영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김기현 대표이사는 올해 상반기 매출은 가맹 포함 약 6,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%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는 신규 매장 출점과 메뉴 라인업 강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 주요했습니다. 맥도날드는 2030년까지 매장을 총 500개로 확장하고 연내 총 8개의 신규 DT 매장 오픈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.